티엔콩 북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은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인 바이런 케이티가 도덕경을 소재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의 길을 말하는 책, 바로 기쁨의 천가지 이름입니다. 도덕경 제15장 내면에 흙탕물이 가라앉아 물이 맑아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가? 바른 행동이 저절로 일어날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성인은 충족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이미 가득 차 있으며 한 방울도 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곧 자기 자신이 바로 원하는 것일 때는 자기 바깥에 어느 것도 추구하고 싶은 욕구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있는 그대로 이미 완전합니다. 그러나 추구는 그런 알아차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현실은 언제나 친절합니다. 일어나는 일은 일어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일 수 없습니다. 탐구를 하면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만일 내게 기도가 있다면 이러할 것이라고 나는 종종 말합니다. 신이시여, 부디 제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으려 하지 않게 해 주소서. 아멘. 물론 나는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지금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삶이 아낌없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왜 다른 무언가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언제나 지금 주어지는 것보다 못할 것입니다. 신은 현실의 다른 이름입니다. 현실은 완전하고 완벽하며 더없는 기쁨으로 나를 가득 채웁니다. 지금 있지 않은 것을 요청하려는 생각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내가 아직 생각을 믿는다면 먼저 한 가지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어 하지 않기를. 사랑받기를 원하면 혼란스럽고 비참해질 뿐입니다. 이 바람은 자기에게 이미 실제로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바깥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면 추구는 끝납니다. 당신은 사랑이 어떠할 것 같고 어떠해야 하며 어떠하면 안 되는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사랑은 당신에게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맹목적으로 찾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결말을 끝없이 추구하면서 간청하고 애원하고 애를 쓰며 온갖 종류의 감정적인 고개를 합니다. 하지만 오로지 내면의 진실을 발견할 때만 결코 잃을 수 없는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발견하면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기도일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답은 시간과 공간의 종말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힘과 선함으로 해방된 순수하고 무한한 마음의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사랑에 대한 추구를 멈추면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당신은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짐을, 자기의 너머에서 이루어짐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일이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의 바깥에서 인정을 구하지 않을 때 나는 언제나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인정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미 원하는 모든 것이며 원하는 그대로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도덕경 15장 강해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이 바이런 케이티의 수많은 표현들 중에서 시는 현실입니다 라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현실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영혼으로서, 그러니까 신의 하나의 일부분인 영혼으로서 세팅한 거잖아요. 세팅하고 왔다는 믿음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무척 아프거나 무척 가난하거나 많이 괴로운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조차도 제가 일부러 이 생에서 그 경험을 경험이라는 걸 해보기 위해서 세팅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이 만든 기회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 값지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많이 깨닫잖아요. 물론 죽을 때까지 못 깨달을 수도 있지만 상황은 그냥 그 상황일 뿐인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좋고 나쁘다 이런 생각이나 판단이 들어가면 감정적으로나 느낌이 괴로워지게 되죠. 근데 이 상황은 그냥 있는 그대로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일지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신은 현실이다, 뭐 사랑은 현실이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좋아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은 몇 번 더 가지고 올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